사람과 디지털 연구소 구범권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디지털과 관련해서 창반 연론이 정말 뛰어난 많은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하나 잘 되면 예. 극한, 격한 예. 또 반응을 예. 해주잖아요. 잘했다고. 예. 동시에 또 암도 굉장히 세게 그리고요. 이거 예. 어떻게 보세요? 예. 아, 우리나라는 사실, 에, 우리, 우리나라를 많은 기업들이 얼리어답터, 뭐 테스트 배드, 뭐 네. 이런 나라라고 그러죠. 네. 어, 어떤 새로운 상품이나 기술이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떤 영향이 있을지, 뭐 이런 거 별로 안 하고 일단 써봅니다. 네. 일단 써보고, 이걸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얻고자 노력을 하고, 다 음. 그쪽으로 가죠. 음.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사실, 그런 테스트 배드, 음.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장점도 있지만은 네. 그것을 쓰게 되면서 단점들도 생겨날 수 있고 처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들도 생겨나고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세계 어디보다도 문제가 되는 게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쓰고 있기도 하지만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부작용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새로운 관점을 우리가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음. 그런 것들을 조금 알리기 위해서 책을 하나 내 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테스트베드 얘기하셨는데 예. 우리는 테스트베드 얘기할 때 굉장히 자랑처럼 얘기하거든요 예. 어떤 새로운 어~ 통신기술이나 컨텐츠 방송이런 컨텐츠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될지 우리 사회가 음. 다 받아들여야 될지 어. 그 사회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어, 예를 들면 어떤 기회를 통해서 언론 어, 예를 들예 그렇죠. 이제 언론이 그런 음, 걸 많이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구글 같은 게어 거리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는 스트리트 뷰 같은 것들이 유명하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유럽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아, 아예 안 됩니다. 아, 나라별로 조금 다른데요. 독일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은 이제 그게 그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거리를 찍어서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게 그렇죠. 해주는 우리 루치 뭐~ 거리뷰 로드뷰 이런 우리나라 서비스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어디 사는지 뭐~ 이런 나의 집 주소만 있으면 나의 집 그림을 다볼수 있게 그렇군요.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그 사회가 고민을 해보고 이것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한참 얘기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어, 우리나라에서는 서비스하지 말아라라고 한 유럽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받아들이지 말자라는 나라들 중에서 예. 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그 가장 큰 우선순위가 어디 있어요? 아, 그런 것들이 새로운 기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 음. 물론 이제 그런 기술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약속장소 가기 전에 그 약속장소를 가보지 않았어도 그런 그림으로 음. 사진을 한번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좋은 편의가 있어요. 사전답사의 역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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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자신의 집 주소만 있으면은 어, 자기 주소가 전 세계 사람에게 내가 어, 어디에 사는지 이런 것들이 음. 노출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게 과연 좋은 장점만 있는지에 음. 대해, 그렇지 않은지 사회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고 음. 그 기술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끼칠지 음. 사실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건데 어. 우리는 어,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면 그것을 별로 생각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무조건 받아들이. 새 기술이야! 이러면서. 그렇죠. 음. 이게 최신이야. 음. 뭐, 어, 그런 것들을 빨리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얼리 어답터 테스트 베드의 나라라고 음. 돼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하 다른 말로 말하면은 거기는 무슨 우리가 그~ 새로운 제품이나 약품 이런 걸 임상 실험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임상 실험에 동원될 필요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으흠. 거기에 따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임상 실험을 하는 거고 똑똑한 사용자나 똑똑한 사회에서는 어디에서 안전하다 으흠. 어디에서 좋다라고 그렇죠. 확인이 되면은 그때 갖다가 쓰는 거죠 부작용을 확인한 다음에 쓰겠죠 예. 그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카톡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 의사소통을 과거에 는 목소리를 통해 얼굴을 보고 예. 했다면 이거 는 철저히 그냥 문자 기껏해야 음. 어떤 감정이 담긴 뭐 스티커 이모티콘, 예, 예. 이모티콘 예. 이런 걸로 하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 조금 생각해볼 음. 부분이 있다. 예, 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카톡을 우리가 쓰면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음. 에, 카카오톡 뭐 감청 음. 뭐 이런 압수색 얘기가 나오면서 사용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렇죠. 그런데 에. 놀라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회사 그리고 아하. 검찰, 경찰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안 놀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죠. 음. 그런데 저는 이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술에 대해서, 어, 저는 카카오톡 특히 우리들이 이제 말로 하는 것을 문자로 대화하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문명사적인 하나의 전환이다. 오. 더 이상 우리가 말로 대화하지 않고 카톡으로 대화하는 시간들이 젊은 친구들은 무척 많습니다. 더 편하다. 이런 생각 들죠. 그렇죠. 많죠. 예. 편하고 그 과거에 무슨 말 했는지 다 남아 있고 그리고 뭐 주소 같은 것도 어어 PC에서 바로 연락하면은 그걸 확인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것이 갖는 의미는 또 하나는 우리가 문자로 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록으로 남는 대화를 한다라고 음. 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우리가 가끔 음 이렇게 실랑이를 하는 걸 보는데 국회의원들은 속기록에서 한자 빼 달라고 엄청나게 싸웁니다. 맞아요. 속기록 여기 이 부분은 지어주십시오. 이런 요구라는 예. 게 종종 보이죠. 예. 음. 왜 그런가 하면 국회의원들은 말이. 문자로 남아서 기록으로 남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고 음, 그 중요성을 음. 압니다. 음. 하지만 일반 우리 카톡 사용자들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음. 우리가 어, 무슨 쟁송이 있을 때 내용 증명 우편을 보냅니다. 음. 왜 보내죠?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게 하기 위해서. 뭐 법적 구속력은 별로 없지만은 네. 나와 상대 그리고 우체국에 하나씩 음. 있죠. 음.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네. 우리가 카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내용 증명으로 대화를 한다라고 아. 우리가 보면 돼요. 나와히 의미 있는 예, 네, 나와 상대 그리고 카카오톡의 회사에 있죠. 그리고 경찰과 검찰까지. 그러니까, 예, 검찰과 어? 아, 경찰이 <laughs> 네. 그 회사에 요구하면 회사에 가면은 그 대화를 다 복원할 수 있다. 음, 내용 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데 사용자들은 이런 구조를 알고 썼느냐? 모르고 쓰고 있는 경우가 많다. 검찰과 카카오톡 회사가 알고 있던 만큼 이 사용자도 최소한의 정보를 알고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쓰는 기술들 사용자들 중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구조라는 예. 것을 제대로 알고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어, 많지 않지만은요. 음. 제가 이제 그, 저는 이제, 예, 지금 연구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어, IT, 그 정보기술에 관한, 어, 취재를 한참 한 기자입니다. 네. 제가 정보가시죠. 이, 네. 이걸 하면서 그런 정보기술 취재를 하면서 처음에는 우리나라에도 빨리 스마트폰이 들어와서 스마트폰을 쓰게 해야 된다, 고 이런 기사를 많이 쓰다가요. 아.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보니까는. 누구요? 뭐 전문가들. 예, 그렇죠. 개발자들. 아, 예, 네. 개발자, 그리고 이제 통신회사 사람들, 게임회사 사람들, 포털회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기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음. 가장 기술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 그좀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예, 어, 그래요. 예, 얼리 어터 어, 이른바 얼리 어댑터들 아니에요? 아, 물론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빨리 남들보다 빨리 받아들여서 쓰고는 있지만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은 아니었다. 알고는 있되 사용하지 않는다. 아. 자신의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라고 아, 하는 거죠. 자신의 목적에 맞게 예, 사용한다. 예, 그러니까 아까 카카오톡 음, 말씀드렸지만 카카오톡 네. 구조를 아는 사람들은 음. 좀 조심했었습니다. 아, 어떤 말은 카카오톡에서 하지만은 어떤 말들은 기록으로 남기지만 음, 음. 어떤 말들은 이건 기록으로 절대 남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말을하죠 예. 예. 얼마 전에 예, 재미난 얘기가 하나 미국에서 보도가 됐는데 스티브 잡스가. 네. 자기 자식들한테는 절대 아이패드를 건네주지 않았다라는 음흠. 얘기가 알려져서 어, 우리를 광분하겠죠. <laughs> 그 스티브 잡스만 해도 네. 이 아이패드가 얼마나 교육과 아이들에게 좋은 기능을 할수 있는가를 홍보를 했지만은 강견했죠 예, 자기 1 0대 자녀 음. 셋한테는 아이패드를 만지지도 못하겠다라고 음. 하는 것을 보면서 네. 아 이게 저는 근데 이 책을 쓰고 그렇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그런 사실 제가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음, 그래요. 예, 통신회사 사람들일수록 음.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또 인터넷 게임에서 포털회사 사람들일수록 어, 아이들에게 무조건 컴퓨터와 인터넷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음. 무척 원칙을 가지고 네. 어, 어 토요일에 두 시간만 게임해 음. 혹은 뭐 어, 집에 와서 저녁 때 하루에 삼십 분만 게임을 한다 뭐 인터넷을 한다라고 네. 하는 규칙을 되게 정해놓고 음. 제한적으로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조금 더 관심 이렇게 들으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워낙에 예.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 부모님들께서는 예. 그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거든요. 꼭 예. 그 어떤 원칙 이를테면. 아, 그러니까 어, 지금 예. 제가 카카오톡 말씀을 드린 게 기술을 아는 사람은 그 기술을 알고 음. 조금 더 기술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유용하게 쓰고자 하는데 그걸 예. 모르면은 아, 이거 남들보다 뒤떨어지면 안 되지 음. 라고 해서 나도 받아들여서 쓰고 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자 이거 어? 배워라라고 어, 배워라 해서 새로운 세상을 익혀라라고 해서 주는데 그 다음에 아이가 이제 그것에만 빠져 있는 경우가 음. 많죠. 그렇죠. 예. 네. 그 어떻게 해야 돼? 왜냐하면 예. 부모님 세대는 잘또 몰라요. 예. 모르니까 말씀하신 대로 구조를 이해하고 거기서 어느 음. 부분을 너에게 허하고 이런 음. 부분을 기억해라 라면서 음. 그 조언을 해주기도 사실 어려운 처지거든요. 예. 그렇다면 현명한 일반적인 부모님. 음. 이라고 했을 때 어느 수준까지는 좀할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 이제 평생 교육의 문제가 되는데요. 네. 지금 아날로그 세대에서 음, 음. 디지털 세상으로 가면서 우리가 아, 어, 누구나 사실 편하게 스마트폰을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네. 어, 스마트폰 쓰는 정도가 아니죠. 하루에 뭐 서너 시간 이걸로 음. 모든 걸다 하죠. 없으면 뭐 없으면 불안하죠. 그렇죠. 연락 수단만이 아니라 뭐 TV 드라마도 보고 스포츠 중계도 보고 게임도 음. 하고 신문도 보고 신 그렇죠. 예. 모든 걸다 이걸로 하는데 가장 많이 우리가 쓰는 기술을 이고 기기이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적은 채로 쓰는 기기도 사실 없다. 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네요. 예 우리가 성인들은 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한 이후에 사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사실 별로 없죠. 네. 뭐 성인들이니까. 뭐 바쁘죠. 예 네. 그런데 이런 디지털 세상으로 바뀌면서 세상의 문법, 세상의 네.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녀들은 이미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세대의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에서 태어난 아이들한테는 모든 게 자연스럽지만 부모들은 그만큼 아이들만큼 잘 모르죠. 그렇죠.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부모들도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음. 자녀들한테 물어라고 말을 하더라도 교육을 하더라도 너무 엉뚱한 얘기를 안할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음, 잔소리가 되지 않는 그렇죠. 말. 그렇죠. 음. 예, 모른 잘, 기술에 대해서 모른 채아이들에게 디지털이 어떤 의미인지 모른 채 그만 써라 뭐 음. 해라라고 하면 잔소리가 되고 그거는 오히려 아이들에게 반감을 불러 일으키게 음. 되죠. 그리고 말 소통이 되질 않죠 사실은요. 평생 교육을 해야 된다는 그래 도좀 우울한 압박적인 그런 아, 그러니까 제안이. 디지털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게 되면은 네. 사실 이거 쓰기는 되게 쉽습니다. 전화 네. 걸고 뭐 어, 어, 동영상을 보고 뉴스를 보긴 쉽지만은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카카오톡 음. 어, 그런 것들처럼 조금 그 기술의 음. 속성에 대해서 뭐좀 알고 음흠. 고민을 하면서. 쓰게 되고 그 결과는 아마 자기가 필요한 용도 위주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음, 아마 생각을 갖게 될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계속해서 기술의 속성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쓰자라는 음.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그 우리가 또 많이 쓰는 게 카톡 외에 페이스북, 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카카오톡, 뭐 트위터 이런 예. 식으로 의, 이른바 의사소통을 예. 해주는 기구들, 예. SNS라 SNS라고 SNS라고 그렇죠? 하죠. 예.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기술의 속성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한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 우리의 인간관계의 변화를 가져온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제 옛날에는 집 근처에 사는 친구들 아니면 만날 일이 없었죠. 그렇죠. 예. 지금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 더 친합니다. 음흠. 옆방에 예? 있는 가족보다 더. 맞아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면을 많이 봤거든요. 예. 이야, 지구가 이렇게 넓었어 이러면서 예. 예. 그리고 예. 취미가 같은 사람을 내가 어디서 만났어 이러면서 그렇죠. 하지만 그 부작용이라고 하거나 혹은 어. 기술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쓰는 데서 발생한 문제들에 음.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뭐 연구결과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예. 저는 뭐, 그이 SNS라고 하는 거, 페이스북이나 네. 무슨 카카오톡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더 우리에게 넓은 세상과 기회를 제공해 줬습니다. 기술의 속성을 잘 이해한다면. <웃음> 네. <웃음> 그렇지만 이제 네. 이것에 또 지나치게 빠지면은 음.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자면요. 은 페이스북, 뭐, 이게 대스적인 SNS 도구인데 사람들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사람들과 연결되기 위해서 페이스북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페이스북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우울해졌다. 음. 나만 조금 이렇게 멋진 삶을 사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음. 그런 것들을 이제 조사한 연구가 될것 같습니다. 어, 실제로 우울해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음. 음. 표본에서 막 많이 나온다. 예, 이제 뭐꼭 많이 나왔다라기보다도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아, 네.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내용들은 사실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은 거를 많이 올립니다. 그렇죠. 어디 좋은 데 가서 좋은 예, 거 먹고 예, 이런 거. 예. 셀카를 많이 찍었어도 가장 잘 나온 한 장을 올리죠. <laughs> 그렇죠. 예. 예. 네. 근데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면 그만큼 멋지고 음. 아름답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음.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감정이 조사해 봤더니 네. 부러움이라고 합니다. 부러움. 그건 좀 이해가 가네요. 이해되시죠? 예, 사실 그, 저도 그런 예. 생각 많이 하거든요. 예. 기술의 속성을 매우 잘 이해하고 계시는 우리 소장님의 경우도 <laughs> 예. 그런 사진 보면 부러울 때 있으시잖아요. 아니그렇죠 페이스북에는 다 잘난 사람들의 천지입니다또보있다 <laughs> 보면은 그렇죠. 우울해집니다. 맞아요. 적당히 봐야겠네요. <laughs> 예. 하하. 그러면 친구 관계의 변화 가장 사실 말씀하신 대로 혁신적인 변화고 좋은 예. 기술이긴 한데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친구를 필요로 하는가 연구한 학자도 있더라고요. 예. 페이스북 친구가 우리가 뭐몇 명이다라고 예. 자랑하는 게 예. 의미가 없다는 증거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 예.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 사회에서 이제 뭐 인맥도 자산이다, 마당발 이런 것들을 되게 칭송해 왔는데 예, 그래서, 것처럼. 예, 그래서 예. 사람 뭐 자기 휴대전화에 전화번호가 수천 개인 연예인들이 나와서 자랑. 하죠 아, 예 그런데 네. 그게 꼭 어~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네. 하는 게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고 충만함을 느끼는 것은 관계 의 양이 아니라 관계 의 질이다라고 말한 이제 미국의 이제 고잉 솔로라고 한 책을 쓴 클린 리넨버그란 학자도 그런데요. 이것에 네. 조금 더 생물학적 연구를 한 사람이 이제 로빈 던바라고 되게 발칙한 진화론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된 저자인데요. 이 사람은 사람이 정말로 친하게 사귈 네.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대내 구조상 150명 정도에 불과하다. 어허.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은 어 중세 시대 이전 로마 시대 때부터 그 군대의 단위가 계속 150명 정도였고 지금도 현대 중대가 3개 소대 플러스 지원병력 합쳐서 한 150명 정도가 되고 음. 어 대부분의 이 원시 부족 사회도 150명 단위가 한계입니다. 아 그게 이유가 있었군요. 예. 어.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마음을 나누고 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관계는 그 정도에 불과한데 음. 우리가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보면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관심의 자원은 한정돼 있죠 그렇죠. 우리가 쏟을 수 있는 애정은 한정돼 있죠 네. 음. 수천 명에게 다 나눠주면은 양이 줄수 밖에 없죠. 그렇죠. 그한계는 진... 150명이다. 예, 라고, 어... 이제, 로빈 던바라는 사람이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게 이른바 던바의 수. 예, 던바의 수라고 성용되고 어, 어, 있습니다. 한, 쉽게 생각하면 이름을 외우고 음. 그 사람이 어떤 취미를 갖고 있고 이 정도는 최소한 알아야지 그 사람과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할 텐데 예. 수천 명이 되면 모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150명의 숫자는 정말로 인간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음. 예를 들자면 이제 저녁 자리에 예고 없이 불쑥 어, 어. 합석했을때 전혀 어색하지 않고 아. 반갑게 합석할 수 있는 음. 그런 정도의 숫자가 바로 150명 정도다. 그런데 음. 우리가 SNS를 통해서 점점 더 많은 인맥을 확대하는 것이 장점인 것, 곧 선인 것, 잘하는 것. 그거 그게 더 많은 친구가 있는 게 더. 아주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음. 포장돼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음.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양보다는 질이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네? 양을 지나치게 늘리다 보면 중요한 관계들이 훼손당할 수 있다. 음. 이런 얘기를 하는 연구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책의 결말에서 예. 우리,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빠른 음. 거 빠르게 받아들이지만 예. 그래서 우린 어떻게 합니까? 라는 예. 어떤 대안이랄까? 예. 혹은 제안에 궁금, 목말라 하잖아요. 예. 그 어렵겠지만. 예. 저는 그래서 사, 사실은 이제 이거는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용자의 목적대로 움직입니다. 아, 우리가 주인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린 대부분 이 기술의 속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참 운전법을 잘 몰라요. 음. 남들이 쓰는 대로 쓴다. 네. 그래서 저는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쓰는 기술이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네. 어, 많이 의존하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술에 대해서 조금 성찰하면서 써야 된다. 그래서 음. 늘 접속돼 있기보다는 내가 조금 더 필요한 때 위주로 접속해서 쓰는 것. 음흠.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생활에 조금씩 적용해 봐야 된다. 음. 아 기기가 당신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당신이 기계의 주인이 될수 있도록 하, 하라 그러면 이제 기술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디폴트 세팅 초기 설정이라고 주어지는데 음. 그, 그러고 대신 내가 나한테 맞는 설정으로 바꿔서 써야 된다. 음. 아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요새 스마트폰에 방해금지 모드라고 하는 것, 네. 그러니까 뭐 차단 모드 이런 것들이 음. 있습니다. 이거 하면은 전화가 안 와요. 네. 그리고 내가 등록한 뭐 어, 배우자나 집 이런 데서만 등록해서 거기서만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좀 알겠습니다. 많이 활용해라. 예. 결국, 우리가 주인이 되라라는 큰 묶음 안에 연결할 수 있는 예. 내용들이어 같네요. 예. 얘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고맙습니다. 사람과 디지털 연구소 구범권 소장님이었습니다.